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일상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께는 그의 삶에 대한 좋은 습관들이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들이 살펴본 대로 예수님의 좋은 습관은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습관이었습니다. 12살의 어린아이에도 예수님께 예배드림은 예수님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는 늘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늘 하시던 대로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는 말씀을 외우고 또 말씀을 암송하는 그런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권위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또 악한 마귀의 유혹을 뿌리치시고 물리치셨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순간까지 말씀을 암송하셨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약해질까 봐 인간적인 마음으로 십자가를 포기하게 될지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암송하면서 끝까지 결단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좋은 습관들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는 예수님의 좋은 습관을 또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만지심입니다. 당시 예수님에게는 만지시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 만짐을 영어로 터치라고 표현합니다. 이 터치라고 말하는 것이 만짐보다는 더 세련되고 더 감동을 느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만지심이라는 것은, 이 만짐이라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는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율법에는 문둥병자와 죽은 시체들을 만지는 것을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조금 더 거룩하지 않고 만지신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정황도 이 만짐이라는 것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잘못 만진 교수들이 바닥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잘못 만진 성직자들도 바닥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잘못 만든 정치가들도 바닥으로 떨어져 버리는 그런 사회적인 정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적인 정황 속에서 예수님은 왜 만지셨을까요? 그 만지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만짐에 대한 것은 자녀 교육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도 참 흥미를 주는 것입니다. 이 엄마들의 만지는 습관에 따라서 아이들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를 기르는 두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한 어머니는 아이를 항상 가슴에 안고 키웁니다. 가슴에 안고 아이를 만지면서 젖을 먹입니다. 앉아서 놀 때에도 아이를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곳에 놔두고 그리고 아이를 늘 손으로 만지면서 돌봅니다. 근데 다른 어머니는 아이를 없습니다. 아니면 유모차에만 싣고 다닙니다. 그러다 젖을 먹일 때에는 안고 먹입니다. 늘 앉지 않다가 아이를 안으니까 팔이 아픕니다. 아이를 내려놓습니다. 금방 아이를 내려놓고 우유병을 물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안고 만지면서 기른 아이는 온순한 아이로 성장했는데 그렇지 않은 아이는 공격적인 부정적인 성격으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교육학자의 연구에 의한 통계이긴 하지만 우리에게도 이 만짐에 대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 타부시되었던 이 만짐은
왜 예수님은 굳이 이 말씀을 행하였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그 해답을 찾게 됩니다. 예수님의 만지심은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만지심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만지심은 치유하시는 만지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베드로의 집을 방문하게 되셨습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이 높아서 누워있는 것을 보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마음 매우 안타까우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손을 만지시니 열이 사라졌습니다. 그 여자가 일어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저 이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시기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 장모의 그 심하던 면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을 대접해드리려고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한 마태는 예수님의 만지심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 곧바로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것을 이루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셨고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만지심이라는 것은 치유의 손길이었습니다. 소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지시면서 병을 치유하는 것을 보면서 마태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써온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했던 것처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소외된 자들이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는 병든 자들에게 치유함을 받게 됩니다. 선포해 드린 것입니다.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만지심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만지심은 어떻게 치유의 방편으로 사람이 되었습니까? 저는 이렇게 풀이를 해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지심은 예수님의 인격과 우리의 인격을 연결하는 그 접촉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을 이어주는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해봅니다. 지치고 쓰러져 가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이 예수님의 만지심으로부터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만지는 순간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도 전달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만지심의 치유의 방법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12년을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옷을 만지는 장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순간 예수님의 능력이 여인에게 흘러갔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 뿐인데도 여인은 치유가 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만짐이 예수님과 여인을 연결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만짐을 통해서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런 질문을 오늘날에는 이 만짐의 사역이 필요한 것입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살아서 사역했던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동일하게 수많은 사람은 연약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짐의 사역은 여전히 필요한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만짐의 사역은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불행한 사람들과 상처받은 사람들을 보는 눈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사람들의 한숨과 슬픔을 듣는 귀가 있습니다. 사랑에는 가난한 자들과 필요한 자들에게 달려가는 관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만지는 손에서 사랑은 생기는 것입니다. 마음의 연약함과 육체의 연약함이 시달리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만지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만지신 순간순간만 여러분들의 눈길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맡겨진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만지심이라는 것은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손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17장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런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자들은 아주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입었던 옷이 빛으로 밝게 빛납니다. 그리고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이 상황이 제자들에게는 신기하고 아주 놀라운 경험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제자들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17장 5절 후반절에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며 거부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제자들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음성의 배경은 바로 전에 마태복음 16장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저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흥분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말했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죽게 되신다는 예수님의 징계한 말씀을 베드로는 부정한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앞서서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베드로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제자들은 평범한 산책이고 등산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놀란 나머지 제자들은 심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보다는 자신의 주장을 앞세우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얼음 만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자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어루만지셨습니다. 만지셨습니다. 예수님의 만지심에 제자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도 얼마나 많은 두려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환경으로 나아갈 때마다 두려워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마다 우리 두려워합니다. 근데 어떻게 새로운 일을 꾸미겠습니까? 늘 맞아요. 늘 경험하는 일들 속에도 우리 두려움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가정의 일들을 두려움으로 나가고 자녀의 일들을 두려움으로 나가고 우리가 하는 사업과 직장의 일들 속에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학업의 일들 속에도 우리 두려움을 가는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삶 속에 찾아오는 일들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따라가는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강조하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면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좋습니다. 어느 누가 자기를 부정하는 것을 아무런 두려움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아무 두려움 없이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늘 두렵고 우리 늘 떨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그 두려움을 이기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그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만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때마다 예수님은 우리를 늘 만지셨습니다. 그 만지심에 우리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터치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터치할 때마다 우리 속에는 평안함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양을 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같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예수님이 생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의 삶이 모든 것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만지심에 결과했던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 두 제자들 만지시고 계십니다. 근데 이 14장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예수님의 만지심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예수님의 만짐과는 좀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힘없이 돌아가시자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삶을 찾아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그 포부도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그 결심도 다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가는 그 마을 가까이 왔을 때 이들 예수님을 만납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대명자들로 예수님에 관한 성경 말씀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언에 관한 얘기, 모세가 그 성경에 나타난 구약의 모든 얘기들, 그 중에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설명해 주기 시작했고, 그저 제자들 갑자기 눈이 맑아졌습니다.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감격해 누가복음 24장 32절에서 감격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을 불러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불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불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이들 만지신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눈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엠마오로 가던 이 길은 그 발걸음을 이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아픔이 엎드렸습니다. 상처가 엎드렸습니다. 실망도 예수님의 말씀, 말씀으로 만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지심을 인하여서 이들의 삶의 방향을 다시 예수님을 향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상처나 여러분들의 아픈 몸과 마음을 만지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만지셔서 치유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두렵게 다가오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 여러분들을 만지면서 평안을 주신 분이십니다. 더불어 예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신 분이십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를 만지신 분이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를 만지신 분이십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에 우리가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영혼을 만지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만지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혹시 아직 이런 눈이 떠지지 않았다고 걱정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남들은 눈이 떠져서 예수를 보았다고 기뻐하는데 나에게는 그런 일이 없어서 믿을 수가 없다는 분이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러분들의 꽉 닫혀있는 마음을 좀 여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곳에 열심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나누는 곳에 발걸음을 좀 옮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모일 때 성령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만지시면서 다가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도 뜨거워
뜨거워질 것입니까? 뜨거워지면서 예수님을 느끼게 될 것입니까?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까? 예수님을 보게 된 사람은 이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나에게도 예수님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 예수님을 보니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나는 죄인입니다. 영혼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그 예수님을 보니 가장 먼저 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존 루터 목사님은 잘 압니다. 존 루터는 원래 노예를 하러 다니는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탐배가 항의하던 그 중에 심한 풍랑을 만나서 침몰을 일어나자였습니다. 그 와중에 존 루터는 부르짖으며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그 간절한 부르짖음에 놀랍게도 이 배는 위기의 상황에서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경험이 있었는데 뉴턴은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깨달아지는 것이 그에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진지로 이 죄의 노예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지 못했던 눈뜬 맹인이었던 것입니다. 내 눈을 들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그래서 영혼의 눈이 터진 뉴턴은 이런 고백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놀랍습니다. 그런 뉴턴의 원작시를 보면 우리말로 번역이 된 찬송과 가사보다 더 감동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안 되는 길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찾게 되었습니다. 독일어로 하면 Früher war ich verloren, jetzt weiß ich, wo ich bin. 또 그때는 내가 맹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보게 되었습니다. Ich war blind, aber jetzt kann ich sehen.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내 스스로와 죄인으로 고백하는 뉴턴의 고백. 그러면서 뉴턴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이들이 눈을 떠서 예수님의 생명을 알게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면서 이웃들의 영혼을 만지기 소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을 많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예수님을 만지십니다. 여러분들이 돌아가는 세상은 필요하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던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이웃들이 여전히 연약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질병에 시달리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능력을 주신 예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주신 예수님을 만지고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경험한 마음으로 이웃들을 만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그 말씀으로 이웃들을 만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그 손으로 여러분들의 이웃들을 만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고 예수님의 평안을 전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손길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만지시면서 평안을 주시고 치유함을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만지심에
우리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으면 고백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삶도 고난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말씀에 늘 평안을 찾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여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일들에게 다가가면서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고 평안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